네, 안녕하세요. 저는 강서구 민간협치 마을건강분과에서 활동하고 있는 제랄정 의원입니다. 오늘 저는 민간협치 사업 의제 중에 생활 속 건강실천,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이 의제는 생방송 협치 다방에서 주민 여러분들께서 제안해 주셔서 발굴된 의제입니다. 아마 주민들께서 최근 코로나 이후에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면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되고 사람들을 못 만나면서 가지는 어떤 우울감 이런 것들을 극복해 보고 싶은 마음으로 이 의제를 제안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제는 마을에 강서구에 있는 주민들께서 한 5명에서 10명 정도로 모여서 자발적으로 동아리를 만들어서 걷기 동아리를 만들어서 등록을 하시고 활동을 하시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동은 주로 이제 걷기를 중심으로 많이 하게 될 거고요. 걷기만 하는 게 아니라 걷기를 하면서 강서구 내의 일상생활에서 우리가 걷기 좋은 그런 길들을 찾아내는 것, 이것도 같이 하려고 합니다. 기존의 걷기 길들은 많이 개발이 되어 있죠. 서울시에서 한강을 중심으로 해서 걷는 길도 있고, 강서구 안에도 둘레길 같은 것들이 있어서, 그런 길들을 강서구 관내에서 걷는 활동도 물론 동아리가 같이 하겠지만, 우리가 일상생활에서의 신체 활동,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부러 운동을 하기 위해서 다 같이 모여서 운동을 하자,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언제든지 나가서 걸을 수 있는 그런 길들을 골목길을 중심으로 해서 아파트 단지 안에서라든지 골목길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동아리에서 찾아서 발굴해서 그 지도를 말하자면 만드셔서 올릴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막 강서구에 있는 모든 주민들이 그 길들을 한번 걸어보고 그걸 통해서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신체적으로, 사회적으로 이제 건강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길을 열어보자 하는 이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목도 길에서 길을 찾다라는 이제 말하자면 길에서 걸으면서 답을 찾자 이런 의미가 이제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아까 제가 잠깐 플랫폼이 올린다라고 얘기했는데 그거는 이제 워크온이라고 하는 걷기 앱 같은 게 있어서 거기에서 이제 동아리 활동하는 것, 그다음에 골목길 찾은 걷기 코스 같은 거 올리고 딱 이것만 하느냐 그런 건 아니고요. 그 외에도 이제 뭐 이벤트도 있을 거고 캠페인 같은 것도 하고 걷기 행사 같은 것, 그다음에 뭐 박람회 같은 거뭐 이런 것들도 많이 할 거라서 그런 행사들도 그 앱을 통해서 이제 홍보도 하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들 이제 코로나 때문에 우울한 기분, 우울감이라고 하는 걸 느끼시잖아요. 그런 것들을 걷기를 통해서 다 극복하고 물리치고 우리가 주민들끼리의 어떤 친밀감, 사회적 거리, 사회적 거리를 두지만 심리적으로 서로 가까워질 수 있는 그런 길을 찾아보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고요. 참여하시는 분들, 동아리로 참여하시는 분들의 경우는 실제로 우리가 이제 그런 우울감을 내가 가지고 있나? 내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가지고 있나? 이런 거좀 궁금하시잖아요. 그런 것들도 이제 측정을 해주고, 끝난 다음에 이런 이제 활동을 하고 난 다음에 실제로 걷기랑 이런 걸 많이 해보니까 얼마나 그런 내가 하기 전하고 얼마나 달라졌지? 이런 것들도 한번 확인해 볼수 있도록 그런 검사 같은 것도 해주시고, 그 외에도 뭐, 내가 이제 만성질환이나 이런 게 혹시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제 검사도 같이 해 주셔서 여러분들이 건강한 생활을 누릴 수 있도록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옆에서 보건소나 이제 민간협치에서 많이 도움을 주실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참여해 주시고 관심도 많이 가져주시기 바랍니다.